예, 맞아. 체력 안 배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길크리스트가 풀백으로 갈지 찰로바가 풀백인지 모르겠지만 구스토는 이쪽인 것 같고 오늘? 모르겠습니다. 니즈도 한 번도 안 졌다면서요? 그 팀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또 하는 꼬락서니가 질 것 같다? 어째 하는 꼬락서니가 또 불안불안하게 저 뭐하냐 뭐하냐 아 뭐하냐 먹힌 거 아닙니다. 먹힌 건 아닌데 도대체 뭐하나 싶다. 솔직히 길크리스트 완전히 헤매는데 오늘? 그래요, 길크리스트가 얼마나 어 뭐야 먹혔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리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먹혔어요. 아 산체 후방 빌드업 받아 뺏겼군요. 디사시네요. 디사시 디사시하고 카이세도 잘못이네요. 진짜 뭐 말이 안 나온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히냐. 자 오케이 야 잭슨인가요? 나이스. 야 이거 잘 만든다 싶었다. 야 잘 만 요즘 잭슨 좋다 너 진짜. 프리시즌 폼이 나와 잭슨이. 아 여기서 그냥 노 그냥 다이렉트로 까보지. 무드릭 약간 그거 같지 않아? 밀키트 같은 선수야. 유튜브에서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시켰는데 그냥 그래. 아 근데 우리가 살라한테 크게 뛰어서 그래. 모범택시님 지금 무드릭이 딱 첼시 시절 살라하고 비스무리하거든요. 얘 나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래. 미치겠다니까. 자 컵백 무드릭. 그렇지 무드릭 좋았어. 아 또 좋아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아 또 또 좋아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진짜 애증의 첼시다. 애증의 첼시야. 오유 산체스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진 것 같다. 진짜 이게 건성건성 뛰는 것 같냐? 어 기분 탓이겠죠? 아 뭐 하는 거야? 에이 이거 봐 건성건성 뛰면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멘탈 놨어. 하는 자원만 해요. 하는 자원만. 동기부여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 났어. 7을 들어왔네요. 마두에케 뺀 건가요? 마두에케 뺐네요. 로테이션도 이제 안 돌린 거지. 파머 하나 빠진 건데요 뭐. 갤러그 엔조 카이세도 결국 다 나왔고 스털링하고 잭슨 다 나왔고 7일마저 나와버렸으니까 오늘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죠. 파버까지 나오면은 끝이네요. 어? 길크리스트를 빼면은 3백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 코릴이 들어가네요. 코릴이 들어간다. 아 답답하구만 답답하구만. 자 갤러거 넘어졌죠. 갤러거 좋아요. 가요 반대 길게. 아이고 갤러거 이거 퇴장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발로 가격했는데 그냥? 진짜 개재미없다. 정말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수준 낮은 경기긴 하다. 그러게 아직도 더 많이 봐야 되네요. 아니야 리버풀도 2분 남기고 넣었으니까 혹시 알아 첼시도 2분 남기고 넣을지. 2분 남기고 먹힐 것 같다고? 그러지 말자. 자 뚫렸죠?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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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고? 어? 봤어? 진작에 이렇게 좀 넣지. 리버풀 전에 뭐하고 여기서 이렇게 새끼야. 아 얘가 타우린 얘가 타우린이야? 안녕? 아 자네가 타우린인가? 아 반갑네. 자네가 타우린인가? 휘슬 두고 왔나요? 자 안 끝내나요? 아니 코너킥을 안 주고 끝내야죠. 아니 이건 추한 게 아니라 끝내야죠. 시간이 갔는데 2분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미 보려고 또. 자 경기 끝났네요. 여러분들은 방송 안 하시니까 자 이거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잠깐만. 아유 제시가 드디어 이겼네요. 자 오늘 경기 무드릭 정말 좋았죠. 드디어 8강이다. 그리고 우리 구단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경기만 봐도요 포치를 자를 수 있는 명분은 정말 많아요. 근데 시즌 마지막까지는 참아주세요. 오늘 제일 웃겼던 건 장재현 해설위원님이 중계 포기하고 보드진 첼시 상황 한탄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첼시 팬들 중에 보드진 운영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극소수일걸요? 있긴 있겠지. 있긴 있겠지. 지구는 넓으니까요. 형님 하지만 조금 신나 보입니다. 솔직히 왜 신났는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냥 갤러거가 결국 극장골 넣는 거 맞춰서 신난 거야. 진짜 리얼 그래서 신난 거예요. 오늘 경기가 재밌어서 신난 게 아니야. 그냥 결승골 넣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승골 넣어서 신난 거야. 진짜로요. 야 오늘 진짜 근데 어우 야
물론 이브리그를 만났지만 우리 스쿼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칙이 너무 많아요. 요즘 거칠어요. 그래도 아 진짜 라비아하고 진짜 얘네는 좀 생각 좀 해라. 얘 안 미안하냐 얘한테? 엔조는 그렇다 치고 얘 안 미안하냐 얘한테? 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해 죽겠더라. 아 그리고 전반기 때 잘했잖아. 왜 이렇게 됐어 또? 아니 전반기 때 좋았잖아. 전반기 때 좋았던 모습이. 그리고 요즘엔 열심히도 안 뛴다. 잭슨. 아 스털링 왜 그래요 요즘? 아 이제는 공이 놓쳤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야 돼? 아 요즘 너무 슬렁슬렁이야. 그러니까 진짜 전반기에 해준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요즘 너무 슬렁슬렁이야. 아 이거 무드릭하고 잭슨도 못했어요. 그냥 다른 팀 기준으로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얘는 열심히라도 뛰었거든. 마두에켄 진짜 어지간히. 마두에켄 너는 내가 진짜 첼시 선수들 다 좋아하지만 너는 좀 나가라 두케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마두에켄 너. 뭐야 넌 도대체. 이럴 거면 진짜 지에우 쓰는 게 나아. 지에우 왼발은 기가 막혀요. 물론 왼발이 막히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마두에켄하고 똑같이. 아이 근데 산체스 이 산체스 얘기도 합시다. 오늘은 뭐 이렇게 정리는 안 할게요. 진짜 좀 오늘 경기 한 줄 요약. 진짜 추잡하다. 추잡하게 이겼다. 이거 한 줄 요약인데. 산체스는 어떻게 본 게 더 못해졌다. 빌드업은 더 안 좋아졌고 반응 속도는 더 느려졌고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다 그냥 진짜 그 골키퍼로서 너무 못해졌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산체스가 부상 입기 전에는 그래도 몇몇 포인트에선 괜찮은 모습이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 별로였어요. 위치 선정.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다 불안했어. 정말로.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산체스가 한두 개는 잡았는데 대부분이 다 불안했어요. 막아주는 것도 거의 없었죠. 막아주는 것도 거의 없었고 뭐 빌드업은 뭐 옛날부터 안 좋았으니까 빌드업도 그냥 그랬고 오늘 산체스는 아무런 이 옵션으로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체스 이렇게까지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 형편없는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 감안해서. 아 근데 막말로 여러분 그것도 있어. 페트로비치는 오랜만에 안 나왔었나? 페트로비치는 산체스 때문에 몇 개월을 못 나왔는데 그런 거 같고 구스토. 아 근데 길크리스트는 좀 더 성장하긴 해야 되는데 뭐 풀백으로서 쓸 거 아니니까. 얘는 원래 센터백이니까요. 구스토는 왼쪽 오른쪽 다 괜찮네요. 뭐 얘는 리버풀하고 맨시티 상대할 때도 괜찮았으니까요. 야 근데 찰로바는 오늘 뭘 하고 싶었던 거죠? 찰로바 큰일 날 뻔했어. 아니야 근데 저는 포치가 불쌍하진 않습니다. 포치는 나가면 그때 재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감독으로서는 경쟁이 돼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포인트에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 부상자도 많지. 선수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샀지. 그런데 모든 책임을 포체티노한테 떠안지는 건 솔직히 억울하다고 보는데 그건 나가고 나서. 암튼 뭐 그러니까 경기 얘기 계속하죠. 무드릭은 이렇게 한번 계속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드릭이 이러면서 약간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워낙에 속도가 빠르니까 잭슨이 측면으로 나가줬을 때 좀 뒤에서 출발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자원들은 그냥 자기들이 해준 거 해줬고 특히 갤럭하고 파머는 반대 전환할 때 들어가는 자원을 봐주는 거의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우리 침투 치렐이나 잭슨이겠죠 주로 그거를 봐주는 거의 유일한 자원. 아까 혼자라고 봐도 돼요. 거의 유일한 자원인데 역시 파머가 들어가니까 반대 침투를 좀 봐줬다라는 거. 그러면서 공간이 좀 났다라는 거. 갤러거는 마지막 침착하게 집어넣은 건 정말 잘했고요. 잭슨 중앙에 들어가니까 또 그러니까 중앙에 국한된 거 말고 4-4-2를 쓰면 기본적으로 한 명은 내려가고 한 명은 측면으로 나가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윙어들이 들어와주면서 유기적으로 돌잖아요. 그 이게 좀 낫지. 그냥 단순히 가운데 콕 박아버리면 이거는 이 경기력이면 레스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참 오늘 경기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엔조와 카이세도가 여전히 못 쉰다라는 점도 아쉬웠고 스털링 폼이 정말 극악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두에케도 정말 안 좋다라는 거 결국 파머 갤러거 코릴이 나와야 경기가 돌아간다라는 점. 암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시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